유더 북한 인권 동아리 띵크에서 10월 28일 탈북자를 초청해 만나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워싱턴 대학교에서 윤서빈, 이수빈 특파원입니다. 이 강연은 띵크, The Human Right in North Korea라는 NGO에 의해 마련됐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의 다양한 이슈를 사람들에게 알리며 북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요. 이날 약 100여 명의 게스트들이 강연에 참석했습니다. 게스트 스피커는 그레이스 초가 초청되었습니다. 그레이스 초는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들려주며 북한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질문도 하며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학교의 학생분들이 이런 걸 주최하신다고 해서 관심을 제가 갖는 원인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 휴먼 라이트 인 노스 코리아 북한의 인권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시켜가지고 그분들의 인권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그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히 이 대학생 이분들은 앞으로 3, 4년, 5년 정도 되면은 다 사회에 나가서 리더가 될 분들인데 그런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해서 참 서로들 그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을 하는 그런 거를 저는 듣고 싶어요. 저희의 동아리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북한 인권의 실상에 대해서 더 많이 알리고 또 북한이 내부적으로는 기억이 되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정권의 그런 언론의 자유도 없고 그런 문제 때문에 외부 정보가 유입되기 굉장히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서포트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달라고 촉구하고자 그런 인식을 알리는 차원에서 저희 동아리를 시작했습니다. 대학교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또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만 해도 저는 많이 힘이 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나눈 이야기들은 그냥 제가 탈북한 과정이랑 또 저희 가족이 왜 탈북할 수밖에 없었는지의 그 이유를 여러분들과 많이 쉐어를 했고요. 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젊은 학생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어떤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어떤 행동을 조치를 해야 되는지라는 거를 서로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757이라는 그 레포트가 나왔는데 그 귀한 레포트를 만들기까지 많은 백성, 북한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고 정말 젊은 친구들과 함께 앞으로도 더 많은 인권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